안녕하세요, 나무하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계 접목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계 접목기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댓글로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제가 이제 보조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재 한 200만 원 이제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부담금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컴프레셔에 연결되는 이제 이 호스.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호하신 분마다 다르세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리터짜리 이제 통이고요.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작년에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발품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페달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옛날에 이제 미싱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누르면 에어가 빠지면서 이렇게 이게 기계가 작동합니다. 위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계가 이렇게 해서 제가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페달을 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떼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통 한 40회 정도 했을 때 이거 140리터가 돌아가는데 이거 측정 양을 얘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리터를 채우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실내에 두고 하시면 작업하시다 보면 귀가 많이 아프세요. 이게 수시로 돌아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 컴프레셔 호스를 따로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외부에 이제 틀을 만들어서 귀안 맞게 그렇게 놔두시면 작업하실 때 조용히 작업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이렇게 대목과 수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최대한 크기를 비슷한 거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한번 약간 시끄럽더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실 때는 제 몸보다, 제 눈높이보다 기계가 좀 많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레트를 하나 두고 의자를 더 높이기 때문에 한 이만큼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위에서 아래로 볼수 있는 시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충전이 다 됐으니까. 자, 이 중심선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 손을 넣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선에 맞게 한쪽은 뾰족하게, 그러니까 한쪽은 순놈이고 한쪽은 앞놈이 돼야 되겠죠. 저는 대목이 순놈이니까 한번 누르시면 자, 순놈이 되죠. 자, 남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잘못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조금 두꺼운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굵은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 굵은 대목을 찾아서 또 중간을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빼야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빼야지 여기가 절대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완성이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맞춘 상태에서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잘 돼요.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이 만약에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빼고 하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가 상처가 나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딸려가서 여기 꽂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렇게 꽂아주신 상태에서 제가 테이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새 거를 뜨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거는 한농 제품이고요. 광분해 접목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접착성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찢어집니다. 자동으로 터지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안 찢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전화가 오셨네요. 자, 일단은 자, 뜯으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옆에 사용하시는 걸 일단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당기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접착성이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아랫부분을 제가 한세번 정도 돌렸습니다. 왜 이 이유는 여기가 좋은 창고에 넣었다가 빠지면 여기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감게 되었고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프를 일정 기간 살짝 뗀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 대목이 흔들리지 않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돌려주면서 그냥 자동으로 한번 일단 처음 아랫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는 근데 만약에 뗄 때도 여기 손가락이 된 상태에서 탁 떼주시면 여기는 정확히 붙고 여기는 어느 정도 양이 남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하실 때 편합니다. 자, 이건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저 이제 화상병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칼날이나 이 작업 도구에서 많이 이제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하실 때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소독이 마쳤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꼭 연락을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처가 나지 않게 먼저 누른 상태에서 대목이나 수목을 빼고 다시 이제 발을 떼주시면 제일 좋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